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대신 가드림 컨텐츠입니다. 시간상의 이유나 거리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가보고 싶긴 하지만 가보기 어려운 쇼핑 장소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가드리는 컨텐츠예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이 좀 뜸해졌었는데 저만 그래요? 나 요즘 좀 나가고 싶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특정 오프라인 공간을 갈 때는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ESTJ입니다. 효율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MBTI ESTJ 저는 극강 효율파예요. 그래서 나갔을 목적을 이뤄야 돼. 뭐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전시회를 가면 경험과 영감을 얻고, 맛집을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리뷰 보고 갔는데 내 취향은 아니면서 이걸 알았다면 여기 안 왔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컨텐츠를 보시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보고 싶었던 곳을 저희가 방문해서 특정 매장 브랜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뭐 메시지, 무드, 감성도 담아서 알려드리고, 어떤 브랜드들의 아이템들, 어떤 가격대의 아이템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방문 전 여러분들께 맞을 공간인지 한번 먼저 체킹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첫 방문 플레이스는 홍대 하바티입니다. 쭌디터의 요청으로 가게 되는 하바티는 최근에 이사를 해서 공간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홍대 입구역에서 조금 빠르게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 나도 걸을 만한 거리에 위치해요. 저도 사실 하바티 이사하기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지? 이제 이사하셨으니까? 그때 좀 좁았어. 근데 오프라인 매장 손님들도 은근 있는 편이어서 더 좁게 느껴졌어요. 새로 이사한 공간은 보다 넓어졌고 좀 더 인테리어, 무드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체적인 톤은 다크한 우드톤 베이스에 누리끼리한 스포트라이트 조명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이자카야, 좀 포근하고 코지한 감성이었습니다. 이전에 방문했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하바티에서는 굉장히 클래식한 브랜드들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해외 브랜드로는 뭐 세인트 제임스, 아나토미카, 오어슬로우 등이 있을 수 있고, 국내 브랜드로는 도큐먼트, 포터리.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아 클래식템 저거 입어보고 싶다 할 만한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쁘지? 이쁘지? 사실 도큐먼트 처음 입어보는데 이 라인감이 진짜 미쳤다. 팔 이렇게 라인 떨어지는 거 보여요? 워슬로우. 너 일부러 비싼 거 입었지? 이런데 왔을 때 입어봐야지. 이거 원래 네 취향 아닌데? 아 이거 요즘 청자켓 찾고 있어가지고 비싼 게 좋은 거야.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지만 클래식한 아이템, 남들이 그 근본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제품들을 입어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께는 직접 가서 입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내 돈 쓰는 건데 신중하게 입어보고 내가 진짜 이걸 뽕뽑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클래식한 아이템들도 있지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군들도 보이더라고요. 와일드 동키, 맨투맨 후드 굉장히 이지한 제품이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저도 사실 도대체 왜 비싼 거야 했으나 가서 입어봤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저처럼 약간 원단감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입어보지 마세요. 사고 싶을 거야.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약간 손 모양이 이상한데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원단감이 진짜 좋다고요. 사실 나 이 니트도 되게 궁금했던 니트야. 셔터 니트인데 케이블 짜임이 살짝 독특하게 들어간 것 같고 두께감도 적당해요. 뭐 입었어? 인더로우 바지.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다뤄지는 브랜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시러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나 사실 아까 좀 눈여겨보던 아이템이 있긴 있어. 일로봐 일로봐. 그 니트 어디 거예요? 아이 니트요? 네. 오프라인 쇼핑을 다니면서 느껴본 개인적인 꿀팁이 있다면 직원들의 옷을 봐라요. 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야. 이쁘지 않으면 굳이 걸치고 싶지 않아 해. 그래서 전 보통 팬티샵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들의 옷을 이렇게 위아래로 스캔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 옷부터 찾는 거지. 이거 어디 있어요? 나 되게 예민러인데 괜찮은데? 색깔 너무 이뻐. 커튼 팬츠에다가 약간 컬러감 쨍한 거 입으면 젊어 보일 수 있다? 핑크도 이쁘지? 근데 아까 보라색이 더 잘 어울리지? 또 입고 나올게. 시크한 블랙톤. 보이십니까? 귀엽다. 이거 괜찮은데? 솔직히 이렇게 바꿔 입어도 귀여웠었겠다, 그치? 나름 브랜드 디깅을 많이 해서 많은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예쁜 브랜드가 놓여져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평소 관심이 없을 만한 브랜드가 다른 시선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소비를 하게 한다. 소비했다. 네, 샀습니다.
Rocky Mountain Featherbed 라는 처음 들어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아니 한 커플이 들어오시더니 여자분이 막 이걸 입어보시고 구매해서 나가셨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입어봤는데 나한테도 이뻤다고 생각을 해. 그 여자분이 입었던 건가? 이것도 있다. 뭐야 이건? 이거 궁스 위시리스트 아이템. 워크 자켓의 진짜 클래식한 아이템인데 궁집자 안 사줌. 아이씨 누가 또 내게 해. 자 이렇게 해서 쭌디터의 요청으로 가본 내신 가드림 1탄 하바티를 다녀왔는데요. 굵고 짧고 솔직하게 하바티는요, 느껴지는 분위기로는 음식점으로 비교했을 때 이자카야 감성으로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조명이 밝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도 뭔가 민망하지 않고, 탈의실과 거울까지의 거리도 짧고 거울도 좀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거울 조금 하면은 막 땀이 입어보고 있을 때 막 옆에 가서 쭈뼛쭈뼛 나도 거울 보고 싶은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매장의 서비스는요, 손님 개별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맞춤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 다른 손님분들 응대하시는 걸 봤는데 확실히 뭔가 말 걸지 마세요 나 그냥 혼자 옷 보러 구경 왔어 하시는 분들은 터치를 안 하시고, 설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다가가서 뭔가 나긋나긋 조근조근 설명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 MBTI I인 분들도 가기 좋을 편집샵이었습니다. 매장 방문 추천 손님들은 아무래도 웰메이드 바잉을 지향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웰메이드 제품들을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시는, 아니면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한번 이제 입문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작으로 스토커즈는 대신 가드림 컨텐츠가 정기적으로 올라올 예정인데요, 나중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쇼핑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가봤으면 하는 샵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엔 대신 어딜 가볼까요?